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지금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작품이에요. 영화 여름이 끝날 무렵의 라트라비아타의 배우 김지영 씨, 배수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수빈입니다. 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네. 여기서 네, 지금 인사를 해주시고 계세요. 아, 하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382님이 김지영 배수빈 씨의 등장으로 시네타운이 한층 더 따뜻하고 포근해진 느낌이라고. 감사합니다. 4173님이 오늘 세 분 왠지 폭풍 수다를 할 것 같다고. 아시는군요. 오, 아시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반갑냐고. 오, 그러네요. 느끼셨군요. 네, 이따 저희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채연님이 영화 예매했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3973님이 와, 캔디 지영님 함께 있는 모습 보니까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이 기억난다고. 아, 맞아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죠. 맞아요. 그때 지영님이 맏언니로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저혈압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사격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두 번은 못 가겠네요. 맞아요. 진짜 그게 은근히 굉장히 더 힘들었죠. 그게 5일 만에 막 이렇게 찍으니까. 맞아요. 근데 되게 그래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막 진짜 10분밖에 안 주니까 옷도 막 그냥 서로 막 갈아입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찐해졌던 것 같아요. 아, 지퍼도 올려주고. 네. 그때 너무 죄송했잖아요. 근데 왜요? 제가 미쳐가지고 그 임무에 미쳐서 막 언니를 엄청 혼냈던 거예요. 저도 나중에 방송 보고 알았어요. 막 여기 똑바 이 쓰레기 뭡니까? 막 이러면서. 아니, 너무 캐릭터 좋았어요. 그거 아니면 재미없었지. 그래서 근데 그거 다 받아주시고. 기억도 안 나요? 진짜요? 네, 그냥 무서웠을 뿐이에요. 저도 방송으로 보고 내가 미쳤나 봐. 언니한테 왜 저랬지? 왜 하필 언니한테 저랬지? 막 이러면서 미쳤어. 막 이러면서 봤어요. 아, 약간 네. 아저씨도 약간 받아줄 사람한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언니인지도 막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맞아요, 막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아니, 처음이라 무서워서. 동생들한테 했으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제가 출연했을 때 나오셨었어야 되는데. 그럼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지영님이 제가 막 영화 두 분 나오시는 거 보고 보자마자 막 졸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평일호 셋이의 연인이란 드라마를 제가 출산하고 되게 오랜만에 복귀를 했을 때 언니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고 따뜻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예쁘고 연기를 너무 그 역할을 화순 씨가 너무 잘 소화를 해서 보고 있다가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쁘실 텐데 볼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안 바빴어요. 너무 바쁘시잖아요. 알죠. 바쁘신 거. 자, 그리고 우리 3553님이 진짜 사나이 나왔을 때 그때 네. 또 고생 많으셨어요. 또 배수빈 씨 나왔잖아요. 중년 특집으로. 저 고생했습니다. 근데 정글의 법칙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요. 하선 씨도 다녀오시지 저는 않으셨어요? 저는 정글의 법칙은 이상하게 기회가 안 돼서 결국 못 갔는데 궁금했어요. 진짜 사나이 대 정글의 법칙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이거랑 비슷한데요. 어마어마한 아성을 들어서 네. 근데 실제로 배수빈 씨를 보면 진짜 약간 절에도 가시고 좀 이렇게 자연 야생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너무 야생이라서 지금은 좀 이제 집돌이가 진짜요? 와. 그래도 항상 꿈은 꾸고 있습니다. 야생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8203님이 배수빈 씨랑 캔디도 동의해서 드라마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14년 네. 전이래요. 그러네요. 그게 벌써 14년이나 됐네요. 네. 그래도 한 번씩 보고 진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얼마 전에도 이소연 언니랑 정유미 언니랑 만나서 우리 수빈 오빠 한번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미녀분들이 미녀 배우님들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두 분도 어쩜 이렇게 그대로신지 정말. 정말. 네. 하선 씨도 똑같은데요. 아니요. 저만 늙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에 비해서. 네. 0239님이요. 얼마 전에 캔디 나오는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봤는데 그때 목소리로만 등장하는 친척 언니.
그거 지영님 맞죠? 빙고. 오, 남편이랑 내기했대요. 이기셨네요. 아, 이때 맞습니다. 정말 감독님이랑 친하셔서 네. 응해주셨는데 전 너무 더 편했어요. 진짜 사촌 언니처럼. 그래서 네. 하선 씨가 캐스팅 됐다는 거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 처음에 그 책을 주셨을 때 네. 읽어보고 얘기하자. 그래서 읽어보고 작품이 너무 좋다고 누가 예정이 돼 있느냐 해서 아, 지금 생각 중이다 그러셨는데 하선 씨가 됐다고 딱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근데 그림이 딱 그려져요. 저한테 그 목소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에 이제 가이드는 제가 지방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땄고 다시 올라와서 녹음했죠. 세상에 그렇게나 저도 언니라는 말을 듣고 너무 진짜 언니처럼 할 수 있겠는데 사촌 언니 같겠는데 그래서 너무 덕분에 그쵸, 도움을 받았어요. 감정이입이 쉽죠. 네 맞아요. 네. 4864님은요 올해 초에 배수빈 씨의 연극 M 버터플라이 보고 왔대요. 감사합니다. 이야 연극 네. 되게 또 좋아하셨고 근데 이게 7년 만에 연극이었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멋있었어. 진짜요. 너무 제가 좋았어. 이렇게 지영 선배님을 모셔가지고 보셨는데 저도 옛날에 초대하셔서 네. 한번 가봤었는데 진짜 너무 잘하시고 멋있으시잖아요. 무대의 열정이 또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에너지가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또 연극 무대가 또 활성돼 있으니까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극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선미님은요 작년에 겨울에 영화 싱글인 서울에서 지영 언니 봐서 좋았대요. 아 감사합니다. 보셨군요. 네. 그리고 영화 한국이 싫어서에서도 나오고 근데 진짜 자주 나오시잖아요. 그때마다 반가운데. 제가 별로 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분자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 여기 나오시는 영화들 막 보면은 언니가 한 번씩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지랖? 아유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싱글인 서울에서 그 임수정 씨랑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애드립이었냐고 네. 물어보시네요. 아 애드립이 좀 있었어요. 네. 애드립이 좀 있고 서로 네. 그 중간에 막 제가 뒤로 직진한다고 이런 거 애드립이고 감독님이 그런 거 되게 편하게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애드립이 좀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와 서로 그게 또 맞으니까 된 거겠죠. 네. 임수정 씨가 너무 좋아해지고 막 이러니까 저도 막 아 너무 그쵸. 재밌었겠네요. 네. 재밌었어요. 2774님은요. 수빈님이 예전에 드라마에서 악역을 많이 하셨는데 나쁜 남자 온무파탈 명품 악역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악역이 있는지 전 비밀도 너무 잘 봤었는데 네. 그쵸. 네. 비밀 때가 진짜 나쁜. 예, 네. 진짜로 약간 별명이 생길 정도가. 아, 진짜. 예, 그랬는데 뭐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네. 네. 착한 역할은 잘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게 악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딱 두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너무 신나, 너무 스트레스 풀려 이런 분. 그리고 너무 괴로워, 이 마음 너무 괴로워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타입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첫 번째 케이스. 즐기는 타입인 것 같아요. 진정한. 배워야겠습니다. 역시. 네. 예전에 이소연 배우하고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서 소연 배우가. 언니는 저랑 동의했을 때도 이소연 씨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막 잔뜩 막 이렇게 무섭게 해놓으시고 이런 분이에요. 진짜. 그런데 맞아요. 그런 타입이시군요. 네. 자 여기서 김지영 배우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와. 벅샷 르퐁그의 Another Day. 와우. 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 이거 해외에 여행을 갔을 때 이 벅샷 르퐁그의 Another Day가 딱 나왔는데 그 바닷바람과 도시의 어떤 경계에 있는 그 느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그림과 느낌. 어디였나요? 그때 싱가포르였는지. 예. 로 갔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럼 싱가포르 한번 느껴봐도 될까요? 네, 같이 느껴보시죠.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이야 너무 좋네요. 2113님이 노래에서 진짜 싱가포르 도시 느낌 난다고. 그렇죠. 김희윤님은 비 오는 날에 잘 어울리는 살짝 끈적끈적한 곡 너무 좋대요. 여긴 싱가포르인가 하셨습니다. 아 선곡도 너무 잘하십니다. 하미님이 배수빈 씨 음식 먹을 때 가리는 거 없고 굉장히 복스럽게 잘 드시더라고요. 어디서 보셨죠? 대식가냐고 라면 몇 개까지 드셔보셨냐고. 아마 그거를 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연극 홍보하러 다닐 때 아, 네.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뭐 시켜가지고 먹고 막 이랬던 적이 와.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대식가라기보다도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공연을 하고 나서 뒤에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먹으니까 네. 예, 라면은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뭐 한 두 개 정도까지는 네. 보통 최대 어릴 때 이렇게까지 두 개 이상은 못 먹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 누나 지영님은 선배님은 세네 개 먹었던 것 같은데. 어 진짜요? 네. 두 분 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 그럼 저도 세 개. 아. 자 3973님이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어떠실지 궁금하다고 지영 씨네는 네. 또 김용림 씨가 아무래도 같은 배우라서 굉장히 이해를 잘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네. 추석에 뭐 이제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석에 어떻게 보내세요? 그냥 매번 저희 종갓집이라 가지고 제사가 많고 차례 막 지내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냥 제사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고 씻고 상 차리고 뭐 차리고 씻고 종갓집 며느님 네, 훅 지나갑니다. 아. 종갓집이셨군요. 네, 세상에 근데 진짜 네. 근데 제가 정말 20년 결혼 생활에 네. 이번 이 작품 찍으면서 유일하게 추석 때 차례를 못 제가 준비를 못했던 네. 제주도에 가 계시느라고 네.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올라와서 하고 내려가고 그러더라도 했었는데 네. 일이니까요. 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했었는데 이 작품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되게 이해해 주셔가지고 네. 2993님은 수빈님 SNS 봤는데 최근에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종주 인증받고도 받으셨대요. 아 이런 분이에요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아 제가 인천에서부터 네. 부산까지 갔습니다. 아니, 서울도 아니고 네. 인천에서부터 인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부산에 네, 가신 네, 거예요? 네 부산까지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한 6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인천에서 어디 찍고 가셨어요? 네, 인천에서 시작해서 뭐 양평 쪽으로 해가지고 네. 충주 거쳐서 뭐 김천, 뭐 상주, 대구, 와. 그리고 부산까지 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사람이죠. 야 진짜 전에도 느꼈지만 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이번에 네. 좀 너무 그러니까 여름을 좀 여름답게 보내보고 싶은 거예요. 더 덥게요? 네네. 올해 많이 더웠는데. 그래서 네. 약간 이열치열 느낌으로 네, 한번 여름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느꼈거든요. 그럴만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름은 좀 안 느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장소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충주쯤에 갔을 네. 때 너무 더워가지고 네. 한번 그 마을마다 있는 그 나무 보호수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쉬러 들어갔는데 거기 한 어르신께서 네. 그 색스폰을 나무 밑에서 불고 계신 거예요. 와 멋있다. 네네. 그래서 그 어르신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색스폰도 듣고 네. 이 나무에 대한 얘기도 듣고 뭐 약간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 같네요. 네. 지연님이 김지영 배수빈 배우님 두 분이 와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이미 맞추셨더라고요. 영화 무서운 이야기 드라마 우아한 친구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작품 안에 보면 저희가 있어요. 한 작품 안에 와. 만난 적은 없어요. 아 이번이 처음이군요. 맞아요. 무서운 이야기도 그랬죠. 무서운 이야기는 다른 네. 에피소드로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한 작품을 하는데 만난 적은 없는 네.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그럼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배수빈이 사랑하고 배우 김지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 너무 좋네요. 현경님이 두 분 이야기 궁금하다고 맞습니다. 우리 다은님은 여기 충주라고. 그러시군요. 오신 김에 막국수에 치킨 먹고 가시지. 막국수에 치킨? 오, 막국수 치킨 맛있겠다. 그렇게 드시나 봐요. 이 궁합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아, 맛있겠다. 저희 지금 점심을 앞두고 있어서. 아까 얘기를 다 하지 못했죠. 두 분이 호흡을 맞춘 게 영화 무서운 이야기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대역으로 만난 건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만나고 싶었죠. 진짜예요? 맨날 지나치기만 하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만나서 연기를 할 수 있어? 막 그랬는데 정말.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네, 그쵸, 같은 현실로. 작품인데도. 네. 저도 동의했을 때 자꾸 야외로 가시고 전 세트라서 못 맞아요. 만났어요. 맞아요, 하준 씨하고도 못 만났어요. 네. 그러면은 막 되게 더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언제 연기하지 같이? 이러면. 그리고 그랬군요. 지체가 높으셔가지고. 아, 네, 저는 세트. 저는 천민이고. 왕우시고. 네, 왕우시고 그러니까. 약간 지방 납치. 못 만나는 작품 하면서 거의 한 장면 있었나? 거의 진짜. 네, 한 컷? 네. 몇십 부 작하면 만날 법도 맞아요. 한데. 맞아요. 그때 50부, 60부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두 분도. 2774님이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 제목이 근데 길어서 어떻게 줄이면 좋겠냐고. 저는 줄이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그대로 정직하게 그냥. 맞아요. 이게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 언제 보러 갈까? 계속. 자, 영화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 네, 바로 오늘 개봉합니다, 여러분. 네. 시네타운 다 듣고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영 씨가 영화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 어떤 이야기인지. 빨리 하게 되네요. 네, 이게. 아, 그렇죠. 네. 네. 저희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는요. 네. 자꾸 세뇌를 시켜요. 뒤에 전 진짜 좀 전에 봤는데 저 포스터가 저희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네, 저희 뒤에 보면. 있어요. 네. 너무 뭔가 든든한 느낌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영화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굉장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름이면 어김없이 제주를 찾아오는 여자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바다에 빠진 그 남자 그 남자를 보고 여자가 구해주거든요. 그때 인연이 되면서 그의 집에서 클래식 앨범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게 돼요. 네. 근데 언제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어떤 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곡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던 이 여자는 남자에게 그 음악을 가르쳐줄 것을 바라면서 집안 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의 시간이 이제 계속 연장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 두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치유해주고 치유받고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따뜻하고 다정한 영화예요. 네. 주연님이 저 지금 명동인데 영화 보려고 대기하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럼 저희가 이거 내용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네. 저희가 이게 됩니다. 네. 네. 즐기세요. 네, 전 미리 봤는데 약간 분위기가 되게 약간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영화가. 네. 네. 두 분의 역할을 저희는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수빈 씨가 지영 씨가 연기한 영희는 어떤 인물일까요? 글쎄요, 어렵죠, 이게 상대방이. 네, 그렇군요. 당황하십니다, 많이. 이렇게는 또 처음인데, 준우가 느낀 영희는 굉장히, 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되게 무례한 사람처럼 보실 처음에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모르면서 점점점 이제 그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어떤 뭐 좀 되게 씩씩하고 좀 무례한 여자 느끼기에 제가 느끼기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동네에 있을 법한 되게 오지랖 넓은 언니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자, 우리 반대로 지영 씨가 수빈 씨가 연기한 준우는 어떤 인물일까요? 복수해야죠. 네. 이게 약간 뭔가 제가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뭔가 여자 남자를 떠나서 굉장히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 예. 그리고 지금 아마 극장에 가면 가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 게 그 큰 스크린에 딱 보이는 배수빈 씨의 눈망울을 딱 보면 저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눈 너무 예쁘시잖아요. 네. 사슴 눈, 사슴. 감사합니다. 그 그리움, 슬픔, 외로움이 가득 찬 그 눈망울을 딱 보시는 순간 그 스크린에 앉고 싶으실 거예요. 그 느낌이 딱 있어요. 저희 동의팀에서 네. 언니들하고 얘기했는데 수빈 오빠의 눈은 네. 그 눈썹이 되게 예쁘고 길고 네. 까매서 맞아요. 막 사슴 눈이야? 막 이러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잘못 보신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 보면 제가 악역 전문이라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수빈 씨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준우를 연기하기 위해서 촬영 한 달 전부터 간헐적 단식도 하고 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집돌이로 계셨던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좀 집안을 어둡게 만들고 네. 또 이제 음식도 그렇게 안 먹다 보니까 정말 기분이 완전 네,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이런 기분 그래 이런 느낌 좋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영화 속에서 너무 그쵸. 기분이 좋아졌는데 또 누나는 또 너무 이렇게 제주도를 너무 즐기시고 네. 있으니까 이 괴리감을 어떻게 네. 그래서 그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처해 계시는데 굉장히 우울하게 이렇게 계시는데 또 다르잖아요. 우리 우울함에 지역. 제가 신경질 한 스푼을 더 보태준 것 같아요. 저 요즘 뭐 저렇게 밝아?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영 씨는 그래서 그런 수빈 씨를 두고서 맛있는 네. 음식을 먹으러 또 다니셨다고. 네. 뭐 저도 죽을 순 없으니까 네. 너무 맛있는 데가 많잖아요. 제주도에 너무 많아요. 네. 네. 점점 이제 수빈 씨가 점점 변해가면서 그 좀 괜찮을 때쯤 사실 초반부터 제가 계속 괴롭혔어요. 아 먹고 해 뭐 그렇게 막 감사합니다. 놀자 마시자. 그런데 진짜 커튼을 탁 닫더라고요. 오 처음에 그러지 마세요.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결국엔 또 마음을 여셨다고. 실제 영화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 전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네. 또 순차적으로 찍게 감독님께서 또 그렇게 순차적으로 찍어주셔서. 아, 네. 그렇게 됐군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3940님은 준우 준비하면서 클래식 음악 굉장히 많이 듣고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어떤 음악들 많이 들으셨냐고. 저는 워낙에 또 음악을 좀 좋아해가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듣던 음악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라흐마니노프를 가장 좋아합니다. 클래식 약간 가만. 네. 네, 네, 네. 이 라트라비아타를 찾아보니까 춘희 오페라 춘희에서 그렇게 네. 나온 그런 용어더라고요. 네, 네. 길 잃은 여자. 길 잃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네. 아, 네. 아, 너무 좋네요. 이쯤에서 우리 배수빈 배우의 신청곡도 함께 들을까요? 오 노래 굉장히 밝아요.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그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네. 네. 그 레트로의 원조죠.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심지어 네.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회식 그러니까요. 때. 네. 그리고 그 우리 윤석호 감독님이 네. 느낌 네. 삽입곡이기도 하고요. 아, 네. 네. 그 얘기도. 네. 한번 이렇게 음악과 함께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네 신청했습니다. 네, 왜 윤석호 감독님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 돌아와서 또 얘기 같이 해볼게요. 네. 네, 아 오늘 선곡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딱이네요. 4757님은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영화가 너무 궁금하다고 저희 다섯 자매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추억 시간 갖자고 해서 영화 예매하자고 전화 돌렸대요. 다섯 분이 감사합니다. 네, 또 영웅이 감사합니다. 네. 다섯 장. 네. 너무 귀합니다. 네. 현우님이 포스터만 보고 무조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예매했는데 두 분 얘기 들으니 영화 보고 나면 따뜻한 위로가 가슴 깊이 전해져 올 것 같다고요. 2815님이 감독님이 윤석호님이세요? 윤석호님 네. 계절 시리즈 드라마 모두 최애라고. 아 저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영화 여름이 끝날 무렵의 라트라비아타는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를 만든 멜로장인 윤석호 감독님이 12년 만에 복귀한 작품으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지영 씨는 윤석호 감독님이란 얘기에 두 분도 다
네. 바로 출연 결정을 하셨다고요. 뭐 우리 시대 배우들 중에 윤석호 감독님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네, 다 보고 자라면서 항상 선망의 대상이었고 저 작품 안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시켜 했기 때문에 저도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네. 윤석호 감독님의 디렉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는지 뭐 조언 같은 거나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약간 왕자 같은 역할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약간 비주얼에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비주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힘들었던 무슨 말씀이시죠? 네. 망언을? 아니 그게 아니고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딱 그 각도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각도를 찾는데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옛날에 오디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감독님 작품 오디션 때부터 각을 계속 찾으세요. 네, 맞아요. 그게 촬영 때도 그러시는군요. 네. 배우한테서 나올 수 있는 그 고유의 어떤 방향이 있나 봐요. 그게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그걸 계속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저한테는 조금 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결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우 김지영, 뭐 사람 김지영의 결에서 약간 영희로 이렇게 갈아타는 데 있어서 조금 그 과정을 되게 섬세하게 그때마다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할 때마다. 9930님이 예고편을 잠깐 찾아봤는데 지영 언니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를 하시네요. 어렵지 네. 않으셨냐고. 어려워요. 사투리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잘하시니까요. 맞아요. 저 진짜 찐 서울 사람인데. 아 진짜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너무 저 잘하셔가지고 매번 자꾸 사투리 시키고. 근데 지영 선배님은 네. 정말 대본을 통으로 다 외우시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사투리가 이제 중간에 네네. 바뀌면은. 이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렇죠. 이게 한국말이 아니 서울말이나 계속 쓰던 말이면은 거의 외국어잖아요. 네, 거의 입에 이제 잘 붙을 때까지 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 사투리를 계속 연습을 하고 오시고. 감독님이 그랬었어요. 대사를 또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 편의점에서 이렇게. 쓸쓸히 올라가시던 뒷모습이 생각나요.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뭐 녹음본을 뭐 받았다든지. 예, 만나서 이제 사투리 선생님이랑 만나서 같이 막 얘기하면서 여기서 쓸 수 있는 1안, 2안, 3안, 4안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녹음도 받고 네. 제가 녹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고 제주에 내려가서는 전화통화로 밤에 하고 중간중간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저희 매니저가 그 당시 매니저가 네. 부산 친구여가지고 너무 잘됐다. 예, 네,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또 쳐다보면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다시 한 번만 현지 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또 있죠. 근데 약간 조금 더 오버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옛날 스타일의 그런 사투리 그런 거를 써달라고 하시니까 그게 약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보는 저희는 뭐 전혀 너무 좋았습니다. 사구 이사님이 두 분의 멜로 호흡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뭐 이렇게 측은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냐고. 전 좀 아쉬웠어요. 뭔가 좀 더 보고 싶어요. 눈에 더. 네. 저희도 뭐.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약간 계속 약간 아슬아슬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더 있을 거고 더 있을 거고 더 있을 거고.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저도 더 원했죠. 잘 돼서 또 2탄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느낌이. 네, 보시는 분도 아슬아슬 네네. 이렇게 한 것처럼 저도 배수민 씨 눈을 보고 연기를 할 때마다 위험해. 아니야 여기까지. 약간 원스 같은 그런 느낌도 뭔가 있고. 그 느낌이 계속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지점을. 그래서 정말로 조금 진해지려고 하면
거기까지.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감칠맛이 나는 거죠. 네. 네. 거기까지 어. 떠가면 안 돼요. 그 아슬아슬한 기분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네. 영화 속 제주도 풍경이 아, 첫 장면부터 정말 예뻤어요. 감독님이 헌팅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 어디가 네. 가장 예쁘고 기억에 남으세요? 뭐 모든 곳이 다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헌팅할 때부터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영화 찍기 전에. 오. 그러면 자전거도 타보고 오랜만에 타니까 아~ 네, 전 자전거를 안 탔어가지고 자전거 타보고 했는데 자전거 좋아요 선배님. 좋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자전거 더 종주는 너무 타실 것 같은데 너무 광고 듣고 벌써 두 분과 끝인사 나눌 시간이래요. 네. 아 세상에 우리 다녀오시죠. 광고 듣고 네. 빨리 만나요. 네 미인님이 영화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자 우리 김지영 씨가 할까요?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 네, 여름이 끝날 무렵에 라트라비아타. 네, 이렇게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네, 바로 오늘 붙여서. 개봉합니다. 네, 붙여서 아름다운 힐링 영화 놓치지 마세요. 우리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냥 저는 이 영화 그냥 편안히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근데 그냥 극장 가셔서 편안히 내려놓고 음악 들으시고. 그냥 그 멋있는 풍경들 보시고 이 두 사람의 감정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당신들의 아픔 같은 것도 좀 같이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히 보시고 다 내려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영화가 그 저희들이 대신 네, 제주도에 그냥 여행 가셨다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 뭐 정말 지영 선배 얘기대로 편안하게 예, 그냥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이 끝날 무렵의 라트라비아타의 배우 김지영 씨, 배수빈 씨였습니다. 끝곡은 김지영 배우님의 신청곡이에요. 신지훈의 우리 얘기를 쓰겠소?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못다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에러.